안녕하세요. 오늘은 집들이나 개업 선물로 아주 인기가 높은 산세베리아 이야기입니다. 카페 하는 친구는 플랜테리어로 포인트 연출이 잘 되어서 그런지 이 산세베리아 화분을 일렬로 싹 많이 놓아서 아주 장식 효과가 크더라고요. 산세베리아는 나중에 꽃도 피면 이쁘지만 번식도 잘해요. 오늘은 삽목하는 법, 물꽂이 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분에 밑둥에 한 대라도 이렇게 쑥쑥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키가 금세 퍼져나와요. 또 하나, 숱이 지금 많잖아요. 이게, 우리 시어머님이 잘 키우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잘 잘라갖고, 저 밑에 있던 것도 이렇게 쑥쑥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또 금방 또 번식을 하니까요. 이쪽에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도 되고, 그냥 잘라도 되고, 그러던가요, 제 경험상 보면은. 그리고 이 물꽂이 한걸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얘는 좀 오래돼갖고 아주 뭐 뿌리가 튼튼하니 잘 나왔죠.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네요. 여기는 이제 조금씩 나오죠. 이렇게. 이쪽에도 제법 나와 있고요. 나중에 또 화분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5cm, 6cm 정도로 자릅니다. 자를 때 순서를 잘 봐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꽂이를 꽂이를 바로 하고요. 순서를 잘 받아야 돼요. 다음에 이건 좀더 튼튼하니까 바로 팍팍 꼽아볼게요. 이렇게 꼽고요. 얜좀 높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또한번더 잘라주는 산세베리아는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심어 놓고, 다음에 계란판에 또 이렇게 바로 심은 경우도 있고요. 계란판에 이렇게 하나씩 뒀다가 한 2주 뒤에 또 말려갖고 심기로 해요. 제가 이 아래가 바뀌어버릴까봐 조심조심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여기에서만 또 색깔을 놔두면 이쪽으로 꼽아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아니면 자기 키대로 이쪽으로는 꼽아놔야 되거든요. 물꽂이 하고요. 제법 놔뒀다. 일주일 뒤에나 그때 또 뚜껑을 닫아놔도 되고, 물줄 거예요. 만선초 물에다 해놓은 것도 이렇게 뿌리를 많이 내렸네요. 여기 하는 동안에는 제 마음이 할짝할짝 웃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이게 그 식물이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배양토에 대해서 너무 그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강모래 있잖아요. 강모래. 저희는 중랑촌 이에서 무슨 굵은 모래. 그래서 산에서 갖고 온 흙 이렇게도 하시고 뭐 상토를 쓰거나 배양토를 쓰거나 그러시기도 하는데 이 흙 아무데나도 잘 돼요. 잘 살아요. 그래서 또 이제 언저리에서 많이 나온다는 일라이트를 이렇게 약간씩 뿌려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일라이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일라이트가 사료에도 많이 쓰는데 식물 키울 때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썩지도 않고 이렇게 물속에 겨울 내내 있어도 뿌리를 잘 내리는데요. 이제 일라이트는 뿌여니까 제가 여기에는 지금 안 넣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 마른 다음에 넣을게요. 넣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다른 화분에도 이 정도 크기니까 또몇 개를 번식해 놓은 것을 뿌리 내린 것을 또 심어둘 거예요. 그때 나중에도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도 기쁘고 활짝 웃는 날 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